관으로 형성되어 있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여러분들 이제 가슴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살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유독 유방암은 주로 이 젖을 실어내는 관에 한 80%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관에 많이 생기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상피내암이라고 들어보셨죠. 연기암이라고 하기도 하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왼쪽에서 보는 암 자체가 그 상피 내에 국한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상피내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피 정상 상피라고 그러면은 암은 처음에 이 상피 안에서만 이렇게 자라게 되죠. 근데 이놈이 세포가 커지게 되면 이걸 뚫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암에 우리가 치명적인 그 주위 조직으로 퍼진다든지 혹은 멀리 전이되는 이런 과정을 가지게 되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암인데,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피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치명성 암으로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봤는데, 우리 의사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암을 이 상피내암 단계에서 찾아내자 이런 거죠. 기왕에 걸린다면은, 물론 안 걸리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이고, 마찬가지로 그 암이 제일 우리가 초기에 가는 것은 어디로 가죠? 암이 생성됐을 때 임파로 가죠. 임파. 여러분 임파가 뭔지 알죠? 우리가 이제 그 가래토시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 같이 어디 이생기면 우리 몸에 그 방어를 위해서 임파절들이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잡아두는 것이죠. 바로 그 임파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어떤 장기, 뭐 예를 들면 폐나 간이나 이런 거로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어떤 유방암의 전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방암은 대개는 뭐가 만져지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한간에 자가검진 많이 하라 그러죠. 자기가 만져보라 이거죠. 자가검진 해라. 그것은 대부분의 증상이 만져진다 그러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여기 도표에서 보지만은 무증상, 증상이 없는 게 17.8%나 되죠. 바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신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이란 것을 증상이 없을 때 찾아내자는 것이, 여러분들 건진, 요새 건진만 유행하죠. 건진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증상이 없을 때 가서 검사를 해서 찾아내자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제 무증상이고, 우리가 이 무증상의 퍼센트를 올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의사들과 함께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핑크 리본 캠페인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혹은 또 피부가 들어간다든지 혹은 가끔 아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멍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이렇게 저는 가슴에 증상이 왔었어요. 이렇게 찌릿찌릿한 아주 안 좋은 그런 통증이 왔었어요. 한 두세 시간 간격으로 와서 제가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슴을 만져봤더니 한 콩알만하게 그 몽골이가 잡히더라고요. 그 암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무섭기도 하고 집안에 그런 뭐 암 환자도 없고 그냥 어디 텔레비에서 한 번씩 보면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고 항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암이라는 걸 별로 그렇게 내가 접해보질 않고 그래서 정말 그 암이 나한테 오리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는데 내가 정말 암이라 하니까 처음에 정말 너무 무서웠고 정말 그냥 울고 있었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요즘에는 이렇게 간단히 수술할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1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호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여자가 제 신체 일부를 없앤다는 게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정말 누구한테도 이 내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 멍울이 만져져서 그것이 이제 유방암으로 진단이 된 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분은 약간 아픈 통증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사실 아까 보면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잘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이제 멍울이 만져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 만질 수 있으면 만져보십시오. 상당히 멍울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놀래가지고, 아, 방송을 봤더니 멍울이 그 암이라더라 이래가지고 다 놀래서 오죠. 사실은 그 멍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저희가 요령을 가르쳐 주겠지만은 다 멍울이라고 해서 암은 아닌데, 오히려 암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개는 아주 작은 경우는 안 만져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1cm 정도 돼야 만져지고, 그리고 그것도 깊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대개는 이 유방암에서는 통증은 잘 수반되지 않고 이제 그것이 자꾸 커지면서 피부가 변해되든지 유두가 들어간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2차적인 변화죠. 유방이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모양을 다 망가뜨리고 더 이제 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더 커져서. 근데 되게 이제 저렇게 되면 병원에 와야 되는데 안 가고 자꾸 머뭇머뭇하고 뭐 괜찮겠지, 난 아니겠지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더 심해지면 이렇게 궤양을 만들죠. 가슴에 궤양을 만들고, 자세히 보면 밑에 쬐끄만한 그 혹들이 있죠. 그거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퍼진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이건 이제 더 심해서 염증 같이 보이는 거죠. 염증.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염증은 아니죠. 실제로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뭐가 고름 같이 고였다 이렇게 느꼈을 때도 우리가 조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유두함몰, 유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런 유두함몰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잘 가름들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암이 유두 전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핀 이것도 유방암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면서 그 2차적인 변화를 갖춰오는 거죠. 이거는 마치 귤 껍데기처럼 됐죠. 이것은 이제 암이 주위에 그 인프를 이렇게 막음으로 해서 마치 벌이 쏘았거나 그 붓기가 생겼을 때 보이는 이런 염증성 유방암이라는 좀 그 암이고요. 또 하나의 그 유방암의 중요한 증상은 유두 분비입니다. 유두 분비. 유두 분비도 여러분들 상당히 그 다양하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정상적인 분비는 뭡니까? 아기를 먹일 때 나오는 젖이겠죠. 젖을 먹이는. 그런데 그 젖이 시도 때 없이 나온다. 아기 다 키웠는데도 나온다. 이런 분도 가끔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양에 따라도 다르겠지만은 뇌하 수체라는 데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한쪽에만 나오는데 뭐 핏빛이 비친다든지 뭐가 나온다. 사실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유두 분비는 그럼 어떤지 한번 사례를 한번 또 들어보죠.